금방 또 들릴게요. 어? 시아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농담하는 거야. 말괄량이 랍스타한테 인사 좀 해줘. 아무튼 못 말려. 모두들 또 봐요. 히히. 가자, 카토. 파도를 타자. 너도 고생이 많구나. 일장 완료. 아, 좋아요. 자, 새로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네첫 항해라는 게 믿기질 않아. 넌 정말 타고난 항해사구나, 카토. 저 안개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아직도 꿈만 같다니까. 웃음. 전통대로라면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섬에 정착해야 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아주 조금만 더 탐험해도 될것 같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건 그렇고 이 초원 참 멋져. 네가 여기서 둘러보면 내가 근처에 섬이 있는지 알아보는 건 어때? 내일 여기서 보자. 난꼭그 잠긴 도시를 찾을 거거든. 정말 봤으니까. 잠긴 도시? 그런 말을 했었나? 못 들은 거 같지? 아, BGM 좋다. 양이다. 매. 아, 그 포엠 뭐더라? 토엠? 토엠할 때도 힐링이었는데 그때도 그래픽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나? 토엠? 아? 뭐야 이거 무슨 길이 있네? 아. 어? 사람이 있는데? 이 조용히 해. 듣고 있다고. 응? 알아라 어린 싹들아. 돼지 율동을 듣고 녹음이 수면에서 깨어나라. 돼지 감옥을 앞으로 뚫고 나와 내 멋진 비트를 들어라. 들어라. 이상한 사람이구나. 양이다. 양들을 다 모으는 게 있을 것 같아. 어린아이? 피터팬 같이 생겼네. 와! 내 양! 내양못 봤어? 잠깐 잠에 들었는데 양이 다 도망갔나 봐. 저 눈꽃을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빠 말씀에 의하면 눈꽃은 마시멜로우 맛이 난다고 하셨지. 양들이 엿들은 게 분명해. 양떼를 다시 모으게 도와줄 수 있어? 그래, 도와줄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어지나? 양이 건너와지나? 전부 다 연결을 해야겠지,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되나? 습관적으로 계속 이거 누르네? 아, 내가 애들한테 가가지고 터치를 해야 하나? 뭐야? 뭐지, 어떻게 해요? 날 무시해요. 그러니까, 맞아. 더 맛있는 걸 가져오기 전까진 널안 따라올 거야. 초원에서 가장 맛있는 식물이라. 투야 아줌마가 아시지 않을까? 그분은 노래하는 농부니까. 그분 어디 계시지? 여기. 아주머니! 뭐가 양을 또 잃어버린 것 같네? 항상 그런다니까? 양을 센다고 잠에 들면 어떡해? 그러곤 분명 너한테 양을 찾아달라고 했겠지? 맞아요. 네게 꿀 과일이 있다면 양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네. 꿀 과일을 주변에서 자라는 붉은 악마 식물과 헷갈리지 않도록 해. 관련 노래까지 있을 정도니까. 붉은 구근은 설탕처럼 달콤하고 줄기는 하나뿐이지. 악마와 헷갈리지 않도록 해. 확실히 구분해야 해. 줄기 하나 요거 말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걸로 애들을 유혹하면 된다는 거지? 꿀과일. 아, 이거. 매? 오, 오. 그래, 여기다. 애들 다 모아야 하는구나. 한 마리 어딨어? 다 모았어. 셋 남았다고? 베로니카, 잘 있었구나. 두 마리 남았네.
시비오를 찾았구나. 페넬로페가 안 보이네. 눈꽃지대 가운데 자신만이 비밀 장소에 간 게 틀림없어. 눈꽃지대 가운데 비밀 장소가 있다고? 없어요. 찾긴 어렵지만 사방이 눈꽃에 둘러싸여 있어? 그 말을 먼저 했어야지 친구야. 사방이 눈꽃? 사방이 눈꽃, 사방이... 아 뭐지? 사방이 눈꽃? 이런 느낌밖에 없지 않나? 붙일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사방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풀리면은 띠리링하고 소리가 나겠지? 사방이 눈꽃. 눈꽃지대 이거 4개밖에 없잖아. 뭐지 모르겠는데. 아 또 검색해야 해? 싫은데. 사방이 눈꽃. 사방이 눈꽃이래. 어?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어딨어? 아무튼 브레튼이 뭐 헤메르페? 뭐 너 이름 뭐냐? 아무튼 가져왔어. 아니 데려왔어. 양을 모두 찾아줬구나. 정말 고마워. 너 정말 찾는 거 잘하네. 우리 아빠도 도와줄 수 있을지도. 우리 아빠는 항상 수집품 목록에 넣는다고 새 식물을 찾아다니거든. 우리 텐트 방문해주면 내가 아빠를 소개시켜줄게. 우린 이 대초원이 반대편에 살아. 그냥 길만 따라오면 돼. 거기서 보자. 나는 양 좀 세고 있을 테니. 쿨. 뭐 있냐? 매? 퇴. 좋아. 길 반대편에 있다고 했지? 종이조각 하나 더 있고. 하늘에서 종이 비행기가? 우리 손녀 카토 정말 재밌었단다. 겁에 질렸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네 할미는 강하단다.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비공정은 괜찮아. 좀 상태가 나빠지긴 했지만 지당의 사람들은 친절하단다.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우린 피가 이어져 있으니 말이다. 우리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넌 언제나 이 할머니와 함께 한단다. 아 그리고 지도가 보이는 대로 모아두는 거 잊지 마렴. 세상을 돌아다닐 때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제 즐기렴. 사랑을 담아 할머니가. 할머니. 어우. 어우 BGM. 어우 좋아. 잘 들어보면 모든 식물마다 리듬이 있지. 들어보라고. 양재추 상배우 추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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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양배추 너 들려? 벌써 두 배는 빠르게 자라고 있어. 이제 방해하지 마. 추배양 사람들이다. 야호 이 수업은 최고야. 난 되고 말 거야. 몬카르처럼 최고의 식물 수집가가 되고 말 거야. 이 어제 라즐리 잎을 봤어.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 모두 집중. 이건 달 연꽃이야. 달빛 아래에서 꽃을 피우고 낮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지. 와! 이건 벌가시야. 부드러워 보이지만 찔리기 싫으면 절대 건드리지 마. 오. 아, 안녕. 우린 신경 쓰지 마렴. 수업 중이니까. 뭐를 찾고 있니? 모는 보통 여길 통해서 집으로 가. 굽은 도로만 따라가. 그러면 모의 텐트가 보일 거야. 가끔 모는 강에 멈춰 서기도 해. 곧게 뻗은 길을 따라가면 될 거야. 아, 그리고 모네 양들이 우리 양배추를 또 먹으러 왔다고 전해줘. 잠깐만. 근처의 표지판을 살펴보라고? 텐트로 가는 굽은 길, 다리로 가는 곧은 길. 텐트로 가본 굽, 다리로 가는 굽.
모든 길? 이게 아닌가? 텐트로 가는 모든 길? 이렇게? 맞네. 그리고 굽은 길은 얘를 깔아주면 되나? 이건 아닌가? 일단 이동. 안녕하세요. 비밀 임무를 방해하지 마. 내 말은 평범한 일반 임무 말이야. 난 아무 말 안 했어. 좀나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강상류를 찾는 거 말이야. 특정 조건 하에 특별한 식물들이 거기에서 자란다고 들었거든. 그거 아마 유령 백합일 거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임무로 돌아가야 해. 거의 다 되었단 말이야. 강상류를 이어달라는 거지? 이 앞길 없음. 받은 거는 굽은 길. 잘못 눌렀고. 텐트. 너무 먼데? 이러면 되지. 축지법이 가능하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 뭐 없냐? 텐트다, 텐트. 와졌구나. 잠좀 자려고 했는데 페넬로페가 계속 방귀를 뀌고 있어. 정말로 붉은 악마 준거 아닌 거 확실해? 어쨌든 우리 아빠 좀 소개시켜 주려고. 우리 아빠는 전 세계에서 식물을 모으고 다니셔. 네가 새로운 식물을 찾는 걸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저기 있는 커튼 너머에 계셔. 커튼? 이거? 커튼이야. 어디로 이어질까? 여기서도? 모의 아버지분? 우리 아들 모 말로는 양 찾는 걸 도와줬다지. 고맙구만, 어린 꼬마 양반. 웃음? 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누구든 초원에 오는 사람은 우리 친구니까. 내 이름은 굉장한 몽카르라고 해. 굉장한 식물 수집까지. 짠. 보통 난 친구들과 함께 식물을 연구하러 다른 초원으로 가곤 해. 각자 부족끼리 씨앗을 교환하기도 하고 말이야. 모든 종류의 식물을 기를 수 있게 말이지. 새로운 식물은 언제나 환영이야. 어디서 들어본, 아무튼. 어제만 해도 새로운 장미종을 발견했어. 이제 이름 붙일 만한 게 떠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 네 초원에 대해 말해줘. 잠깐 아무 말 하지 말게. 어디서 왔는지 맞춰볼 테니까. 그런 로브는 생전 처음 보는데 바다 건너온 거 맞지? 자네 머리에 붙은 해초가 그건 거야. 해초가 붙었었구나. 그런데 어떤 섬에서 왔을까? 알려주지 마. 알았다. 아, 몬카르. 이런 똑똑히 같으니. 다른 방에 있는 내 공책은 내가 여행하며 만난 모든 식물을 일람한 책이야.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네 고향에서 나는 식물을 알아봐 줄수 있겠어? 그러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수 있을 거야. 책을 보라고? 여기 있네, 책. 아빠지 허락 맡았어? 그럼 뭐? 각기 다른 식물들에 대한 수기가 적힌 두꺼운 공책이야. 춤추는 소나무. 춤추는 소나무는 바람이 리듬에 따라 휘날리며 간혹 인접한 숲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신감자. 한 제곱마일에서 하나만 재배됐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식생이 신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가짜 이끼. 실제로는 이끼가 아니고 초소형 메뚜기용 양탄자다. 크크베리. 맛이 끔찍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기가 이어지고 있어. 뭐 아는 게 없어요. 내 공책 읽어봤나? 거기서 아무 식물도 못본 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얼마나 이국적인 곳에서 봤기에? 거기선 도대체 어떤 식물이 자라는 거지? 웃음.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아이로군. 뭐가 왜널 여기 데려왔는지 알겠어. 네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각 초원마다 독특한 식물이 자라지.
우리 초원에서는 신비로운 유령 백합이 자라지.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뿜지만 이름처럼 단명하는 식물이야. 배고파요. 이런 불쌍한 아이를 만나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이거 보게 식물 얘기나 떠버리고 있었군. 여기서 저녁 먹고 오늘 밤을 보내지 않겠나? 저녁 식사 때 얘기하도록. 식물 얘기는 아껴두지. 아니면 식물 말고 다른 얘기도 가능하긴 하다만. 뭐? 내 아빠? 빨리 손님이랑 같이 먹게 저녁 좀 만들어줄 수 있니? 물론이죠. 그건 그렇고 부탁 하나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군. 우리가 빛나는 잎이 어젯밤 바닥나서 말이야. 강가에게 숲에서 좀 가져... 아, 이름이 강가야? 강가에게 숲에서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 녀석 좀 봐줄 수 있나? 난 바로 나가봐야 하거든. 자연에서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강가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지? 또 뭐야? 세럼의 향이 강하게 나는 화분이야. 이국적인 향신료가 있는 가공원이다. 막대기들이 담겨있는 가방이야. 정말 많은걸? 숲을 모으면 되나? 근데 숲이... 좀 서로 맞닿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가면 있나? 어? 너가 강가니? 이 숲에서 강가 삼촌이 냄새가 나. 너가 강가니? 여기 봐봐. 강가 삼촌이 이 숲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 아, 아까처럼 숲 세 개를 이렇게 놓으면은 되나 보다. 이런 느낌? 그러네. 아, 저 사람이 강가인가 본데? 아까 봤던 사람인데? 아, 여기가 상류구나. 아하. 드디어 강이 상류를 찾았어. 세상에, 벌써 저녁 시간이야? 수수께끼를 풀다 보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니까? 밥은 먹어야겠지만 그래도 내일 강으로 탐험 나갈 걸 생각하니 정말 기대돼. 이 작은 성게들이 날 보내줄 것 같진 않지만 나 대신 이 빛나는 잎 좀 몬카르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고마워. 빛나는 잎 갖다 주면 되는 거지? 몬카르 씨. 자, 여기 빛나는 잎이요. 아, 빛나는 잎이군. 강가를 찾은 모양이구나. 예전부터 이 잎을 보여주면서 모두에게 밥 먹을 때를 알리곤 했지. 오, 진짜 빛이 나네. 강 밑바닥을 씹어먹는 맛이 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향기가 나지. 오. 밥 먹고 싶은데? 움직였어. 포박 당했어요. 와, 배부르다. 내 프레리파이 맛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거야. 언제나 이걸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지. 저 하늘이 별이 되어 계셔. 랄랄라 랄라라라 롤로로로로. 우리 노래 어때? 성장에 기원하는 곡이야. 초원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이 노래를 부르지. 아빠 말씀으로는 모든 땅마다 각자 목소리가 있다고 해.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께 씨앗과 함께 노래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아빠도 곧 내게 가르쳐 주시겠지. 그때가 기대돼. 일어나. 강에서 무척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강가가 유령 백합이 피는 걸 발견했지. 모두가 백합을 보러 가고 있어. 우리와 함께 하지. 나도 그거 궁금하긴 하다. 백합. 여기로 가야죠?
아, 응. 유령 백합 어딨어요? 누구한테 왜 건지지? 강가시? 강줄기가 바뀌길 기다려야 해. 강줄기? 사람들 다 숨게 해야 해, 일단? 나도 궁금하다, 유령백합. 강줄기를 바꾼다고? 얘를 이렇게 돌려? 됐어? 안 됐어? 이거를 사용해야 하는데 상류에서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 얘들 좀 치워봐. 이렇게 하면 됐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다른 강은 없어. 얘밖에 못 써. 이게 정답이야 그럼. 아 뭔데? 아 진짜 강줄기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얘 흔들어 주면 되나? 흔들어 흔들어 어때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라며. 아니 뭔데? 아 강줄기를 바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어. 강줄기가 보니까. 여기부터는 오른쪽으로 흐르고. 아. 잠깐만, 얘를. 얘 잠깐만 치우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 아, 그러네. 여기. 줄기가 보이네. 얘가 상류가 돼야 하니까. 얘가 동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동쪽이 아래가 되도록 가려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뭐야? 아 B를 눌렀니? 그러네. 아 물줄기가 바뀌었어. 만세! 이제 숨어 있기만 하면 돼. 모두 잘 숨어 있어? 여기 공간 좀 있거든? 알겠어. 네?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뭐야? 무비가 양은 양배추를 먹어야지. 안 돼! 시끄러운 양이 놀래켜 버렸어. 어떻게 해요? 내가 유령백합이랑 어디로 갔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 얘를 이어보자. 찾았다! 유령백합 여깄다! 여기 어딘가에 걸린 것 같아. 사람들 풀어내려 시도한다? 내가 타는 거였어? 갑자기? 시아나는? 시아나는 버려?